제가 2017년 시작하여 4월 모의고사 26번인데요.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친구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4개 자연수 2, 3, 5, 7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8개를 선택할 때, 그 8개의 수의 곱이 60의 배수가 되도록 한다. 그 경우의 수를 구해라. 그럼 먼저 60을 소연수분해 하겠죠. 그랬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이죠. 여기가. 그쵸? 3의 제곱이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. 그래서 보니까 2가 2개 필요하고 3 하나 필요하고 5가 하나 필요한 거죠. 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. 왜? 2의가 60이니까 최소. 그럼 거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죠. 그러면 이 4개의 수를 선택할 건데 내가 여기다 다 2를 선택하든 다 3을 선택하든 아니면 이 하나에 3, 3개 선택하든 이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럼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한다? 4개를 선택한다.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완전히 중복 조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4H4가 돼서 결국 이거는 74가 되니까 계산하면 35가 되겠죠.